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시고 일곱 살 때 아버지는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후 우리 집에 작은 아버지 가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작은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하셨고 작은 어머니도 나를 달가워하진 않으셨다. 한번 술을 드시면 난폭해지시는 작은 아버지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작은 어머니와 우리를 앉혀놓고 폭언을 하고 때리기를 반복하셨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작은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눈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신 할머니는 어느 스님이 나를 대학까지 키워주신다는 말에 나를 절에 맡기셨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의 생활은 초등학생인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불당 청소를 하고 불경을 외우고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맞는 일도 잦았다. 캄캄한 밤에 혼자 방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 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 어느 날 스님에게 이유 없이 버드나무 가지로 등에 피가 나도록 사정없이 맞았다. 나는 마치 맞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절에서 도망쳐 나왔다. 아휴, 그만 좀 마셔요. 아, 오늘 같은 날은 한잔 해야지.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생신인데 당신은 참. 애미야, 난 괜찮여. 그만요, 언제. 아유, 누구지? 누구세요? 작은 엄마, 저 인이에요. 뭐? 인이?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휴, 할머니 생신이라고 왔나 보구나. 들어오렴. 어머니, 인이 왔어요. 뭐? 인이가 왔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뭐? 야, 네가 여기 왜 와? 너 절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생신이라고 하룻밤 자고 오래서. 정말이에요. 이 할미 보러 왔다지 아니요. 치, 웃기고 있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앉아. 할머니. 이 년이 말을 안 들어? 나 이리 안 와!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죽네! 여보, 또 왜 이래요? 오랜만에 온 애한테. 이게 절밥 좀 먹었다고 날 무시해! 어? 맞아 봐야 정신 차리지! 여보, 제발! 에이씨, 이건 와! 이놈의 집구석은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 에이씨! 아버마! 제발! 제발 좀! 에이, 이런 썩을 놈의 세상.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에휴. 인이야,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일이랑 꼭 들어가거라. 할머니, 나 있잖아. 참, 이럴 게 아니여. 스님께 고맙다고 전화라도 해야지. 아니, 할머니,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주무실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요. 널 키워주신 고마운 분인디. 할머니!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왜 이리야? 할머니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시방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나 여기서 할머니랑 살래. 나 보내지 마. 이어서 어찌 산다고 그려? 고가야 학교도 댕기고 대학까지 보내준다 안 하냐? 싫어. 싫단 말이야. 나 할머니랑 살래. 그리 맞거든 그런 소리를요. 이 모진 구박을 받고 어찌 살아. 가 데려다 줄 텐게 멋쩍인 나라. 나 작은 아빠한테 맞아도 좋아. 구박받아도 괜찮아. 그걸 말이라고요. 이니야 세상에 이게 뭐요? 할머니 나 정말 절에 가기 싫어. 무서워. 어메 불쌍한 거. 이 불쌍한 것이 얼마나 애렸을까. 내 새끼 얼마나 아팠으면. 할머니 그려 같이 살자. 죽든 살든 이 할미랑 살아. 이렇게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은 계속되었지만 나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자고 다짐하면서 견뎠다. 집과 멀리 떨어진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집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나는 어느새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더 끔찍했던 것은 내가 작은 아버지처럼 술주정이 심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런 내가 너무나 두려웠다.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다. 시내 버스 기사 일을 하는 그 남자와 나는 만나기 시작했다. 외모는 거칠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남자가 좋았다. 나는 내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를 썼다. 이니야, 아이고 이 가시네야 정신 좀 차려봐. 집에 좀 가자. 내가 술 안 마신다고 그랬지? 이러다 우리 뭉구시 만나면 어떡해. 그럼 화장 고쳐야겠다. 이뻐? 그래 이쁘다 이거 사. 아이고 냄새 술 냄새. 내가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집에 들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버스 왔어. 얼른 얼른 이리 와. 어서 오세요. 어? 이니 씨? 어머 문구 씨. 오늘 화장 이쁘게 했는데. 이쁘지? 어머 문구 씨. 아니 문규 씨 반가워요. 오늘 이니가 술을 조금 마셔서. 이니야 가자. 예. 세상에 말세다 말세. 젊은 여자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교양 없어. 아 문구 씨, 이니 좀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 보내기는 좀. 그럼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누가 데려갈는지. 그놈 참 불쌍하네. 미안해 누나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잔 했어? 참 어이가 없구만. 철이 안 가요?
기사 양반! 저 여자 어떻게 좀 해봐요! 무슨 여자가 술을 저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 아니, 이런 사람은 경찰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냄새 냄새 술 냄새 어머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어머 자기야 네가 어디야? 어머나 저기 기사 양반 여친 아, 자기야 위험하니까 거기 좀 앉아 있어. 문구씨 나 급한데 화장실 가고 싶어. 야 안돼 잠깐만 기다려.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런 술주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결심과 의지와 상관없이 술주정은 더 심해졌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해 줄까? 부모가 날 버렸듯이 그도 날 버리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늘 두려웠다. 아,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술이 뭐 대수겠어? 이니가 부모님 없이 어렵게 살아서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야. 내가 옆에서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분명 바뀔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어. 누구게? 크리스마! 오, 이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목소리. 마치 비당처럼 부드러운 손. 내 사랑, 이니? 어머, 자기. 무슨 시인이라도 된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감격하기. 자기야, 이니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그럴까? 어? 이게 왜 이러지? 자기야, 왜 그래? 아, 시동이 안 걸리네. 아, 참. 우리 이니 오빠를 위해 작은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응? 트렁크에 가보면 길고 가느다란 예쁜 아이가 있어. 이름은 드라이버라고 하는 녀석이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알았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열어? 이니, 이 액자에 우리 결혼 사진을 담고 싶어. 이니와 같이 내 모든 일상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우리 그렇게 알콩달콩 살자.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 믿지? 어, 자기야.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남편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레 술도 멀리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1년 남짓한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잔만 하면서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고 남편이 돌아올 즈음엔 늘 집안은 술병과 어지러진 살림으로 엉망이었고 뒤처리는 늘 남편 차지였다.
아니 지금이 몇 시여? 애 우유 먹일 시간이구먼.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배고팠어? 그래 맘마 먹자. 젖병이 어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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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야 너 시방 못하는겨? 할머니 누구세요? 세상에 이제 이 아가 지 시어미도 몰라봐. 술만 퍼먹지 말고 이제 새끼도 먹여야 살 것 아니냐. 애 젖병 어디 있어? 아, 할머니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어? 나가 나가. 뭐? 나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못 갈 줄 아냐? 아이고 아이고 이제 죽이든 살리든 네가 키워라. 아이, 뭐야 시끄럽게. 아이고 손주가 불쌍해서 참았는디 천불이 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겄다. 내 당장 시골로 내려갈란다. 시끄럽다고. 아이씨. 여보? 뭐야? 아비나! 지금 애를 버린 거야? 미쳤구나! 못 참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야! 어? 문규씨? 어 우리 사랑하는 문규씨 왔네. 네가 아주 미쳤구나. 어? 애가 배고파 울어도 신경도 안 쓰고 집구석은 난장판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맞아도 모르고 이제 하다하다 네 애까지 버려? 넌 미쳤어. 미쳤다고. 여보 화내지 마. 무서워. 내가 잘할게 자기야. 그만해. 이놈의 소지정 진절머리나. 지친다. 정말 이제 그만하자. 그만? 아직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자 자기도 한 잔해. 그만하자고. 끝내자고. 이혼하자고. 어? 이혼? 술에 취해 아이를 남의 집에 버리고 온 일이 생기면서 나를 참아주던 남편의 마음은 한계에 이르렀고 남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남편이 냉대할수록 두려움은 커가고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나는 또 술을 찾았다. 내 마음엔 절망뿐이었다. 어느 날 집 앞에 얼마 전부터 계속 걸려있던 플래카드의 문구가 내 눈에 들어왔다. 당신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도 거듭나고 싶다. 그 글귀가 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우리 집 우편함에 여름 캠프 초청장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초청장을 보는 순간 나는 이곳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보, 나
여기 캠프에 꼭 가보고 싶어. 애도 있는데 어딜 가? 거기 가면 뭐가 있어?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여보, 나 여기 꼭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여보, 부탁해요. 내 마지막 소원이야. 여기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줘요. 네? 아이, 복잡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캠프만 오면 밥이 너무 맛있어서 큰일이야. 이 뱃살 좀 봐. 어쨌거나 해주는 밥 먹으니까 정말 좋다. 이모, 우리 엄마가 처음 오셨는데 볶음밥 말씀이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도할게. 옥수수랑 커피 줄 테니까 말씀 들으면서 엄마랑 맛있게 먹어. 주영아, 이번에 너희 엄마 구원 받으시겠다, 그치? 네, 고마워요 이모. 오늘 점심 세척은 수원, 수원 지역입니다. 어머, 이모, 우리 세척이래요. 그래, 우리 빨리 끝내고 바닷가 가자. 물회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교동짬뽕도 정말 맛있대. 난 막국수지. 아유, 이모, 다 먹으러 가요. 그럴까? 빨리 가요. 엄마 데리고 가야지.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신나고 즐거운 거야? 나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건가? 꼭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아주머니, 어떻게 이 캠프에 오시게 됐나요? 네, 목사님. 저는 술 때문에 인생을 다 망쳤어요. 술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정말 거듭나고 싶어요. 여기 오면 거듭날 수 있다고 해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이 캠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머니가 술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술이 아주머니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술의 종이 된 거죠. 맞아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사람의 마음을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끌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술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술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끌려다닌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지요? 네.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면 더 강한 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제발 이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인이 씨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럼 내 죄도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와요. 평생 음란이라는 죄에 끌려다녔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아, 그럼 예수님이
내 죄도 다 담당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처럼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내 죄도 내 인생도 다 책임지셨다고 하셨다. 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술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삶을 가르치셨다. 이제 더 이상 술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 나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